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2012년도 국가직 시험이었어요. 자, 이런 길이가 1000mm입니다. 그리고 직경이, 자, 직경이 20mm. 직경이 20mm였어요. 자, 이걸 양쪽으로 잡아당기니까 양쪽으로 20kN 됐어요. 이 막대가 추가중을 받았을 때, 이 양쪽 끝이 각각, 길이가 양쪽으로 250 마이크로미터니까 총 얼마요? 늘어난 거는 500 마이크로미터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줄여두겠죠. 직경은 어떻게? 양쪽으로 1.5 마이크로미터. 여러분들 지금 밀리미터 하다가 마이크로미터가 헷갈리는데, 마이크로미터를 아주 나노 크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자, 이럴 경우에 이 재료의 탄성 계수 E 그라데 파스칼 포화성비를 구해라. 자, 그냥 온톱으로 갑시다. 잘 보이시나요? 자, 탄성계수는 A분의 늘어난 만큼 PL. 자, 4분의 파이 D 제곱 델타 L 4PL은 PL이죠. 그러면 파이 D 제곱 델타 L 4PL은 파이 곱하기 20의 제곱에 얼마? 늘어난 거500 마이크로니까 마이너스 3. 10에 마이너스 3. 4 곱하기 힘은 얼마? 20 곱하기 10의 3성 킬로니터 곱하기 1000. 계산 한번 해보세요. 약분하고 날리면 파이분의 4 곱하기 10의 5성 메가파스칼입니다. 이 메가파스칼이 그라데 파스칼로 바꾸면 날리면 되죠. 얼마? 4 곱하기 10의 제곱 파이 그라데 파스칼 됐죠? 자, 부하수입니다. 자, 부하수비는 얘기했죠? 하중이 제하된 방향의 변형률이고요. 하중이 제하되지 않은 방향의 변형률입니다. 즉, 마이너스 L분의 데타 L, 뭐가 안 보이네? D분의 델타 D 는 L 곱하기 델타 D, D 곱하기 델타 L, 20 곱하기 5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1000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계산해 보세요. 날리고, 약분하면 0.3이 나옵니다. 자, 4분밖에 안 되셨어요. 여러분들 이 시험 문제 먼저 1분만에 조져야 됩니다. 아,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탄성계수, 포화성비, 이거 당연히 국가직이에요, 여러분들. 예, 여기에 이 부분, 그 다음에 탄성계수 관식, 그 다음에 이거 가장 기본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7번. 이거 한번 볼까요? 2011년도 지방직입니다. 이런 봉이 있습니다. 인장력 P가 작용을 했어요. 근데
이게 두께가 봉이 0.1mm. 근데 자, 길이 방향으로 플러스로 0.02mm가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두께 방향은 마이너스로 0.0003mm가 줄어들었어. 이때 보았습니다. 나왔죠? 마이너스. 그쵸? 얼마? L분의 델타 L, D분의 델타 D는 마이너스 D분의 분모 델타 L, L 델타 D. 왜 알아요? 마이너스 D가 얼마예요? 0.1 곱하기 얼마? 0.02. L 얼마? 총 길이가 얼마라고 했죠? 1000. 야, 2m구나. 2m. 그러면 2000. 아, 2m 그냥 2 곱하기 4. 2 곱하기 2000인데. 2000 곱하기 밀리미터 맞춰야 되니까 곱하기 D 0.0003. 날리고 하면 얼마? 2 날라고 하면 0.3이 나옵니다. 자, 부하수분비. 이거는 부하수분비만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이 6분 지났으니까 한 문제 더 갑시다. 자, 2016년도 국가직입니다. 똑같아요. 이전에 이랬습니다. 양쪽으로 P가 주어졌는데 길이는 1m, 지름은 30mm. 보았습니다. 나왔습니다. 0.3입니다. 축방향으로는 플러스 3mm. 근데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강봉의 최종 지름 당연히 30mm 작겠죠.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L분의 델타 L D분의 델타 D D분의 델타 L L분의 델타 D. 근데 지금 이걸 구하는 거죠. 델타 D는 마이너스 L분의 플러스 B D 델타 L 1 곱하기 10의 33 0.3 곱하기 7 원래 얼마? 30. 그 다음에 얼마큼? 길이가 늘어났다고? 3은 마이너스 0.027 만큼 수축했어요. 따라서 정답은 원래 지름 30mm였잖아. 빼기 0.027은 계산 나오죠? 29.973mm입니다. 자, 부하수분비가 나왔어요. 부하수분비가 나왔는데 강봉의 최종 지점 구하는 거, 응용력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 이거 선생님 생각에도 100% 나올 것 같아요. 탄성계에서 구하는 거, 재료 역학에서 가장 기본입니다. 부하수분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직이 나왔다는 거는 이번 임용고시에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상 안병희 씨.